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오늘은 다용도 안전락 밴드라는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건데요. 제품 소개를 하기 전에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호기심 많은 영유아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린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쫓아다니면서 싱크대 장이나 서랍장 같은 거 열고 안에 내용물 다 꺼냈다가 넣었다가 하고, 특히나 싱크대 장이나 서랍에 그릇이나 칼 등을 비롯해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 쓰이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용도 안전락 밴드는 찬장 문이나 서랍 등을 임시로 잠궈서 아이들이 쉽게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주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예, 제품은 ABS 재질과 PE 재질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단단한 플라스틱과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 조합된 밴드 타입의 형태의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제품 뒷면에는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제품 자체는 워낙에 간단한 제품이라서 자세히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직접 저희가 싱크대, 찬장, 서랍장 이곳에 가서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직접 설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접착면을 청소를 잘 해줘야 되겠죠. 여기 먼지와 이물질들을 잘 닦아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깨끗하게. 네, 잘 닦으셨으면은 이 뒤에 이형지를 떼고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단단하게 고정되게 살짝 당겨서 달아주시면 좋겠죠. 당겨서 붙여서 꽉 눌러주시면은 설치가 완료 되겠죠. 자, 이게 한번 붙이고 나서 어느 정도 접착력이 강해지려면은 붙인 상태에서 힘을 바로 주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게 접착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을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기다려 볼게요. 예,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문을 당기면은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건드릴 수는 없겠죠. 문이 안 열려서요, 잘. 예, 이렇게 설치가 되고, 평소에 그 성인분들, 어른분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싱크대를 쓰시려면은 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요때는 이 두 개 양 사이드에 여기를 눌러서 열어주시고, 이 줄을 빼놓으셨다가 사용을 다 하시고 나면은 다시 아이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줄을 다시 끼워준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직접 사용해 봤는데요. 이 제품의 장단점이 있어서 그 장단점들을 한번 짚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실제로 이 제품 자체가 장착을 해놨을 때 어린 뭐 영유아들이 쉽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안전사고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설치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편해요. 이 양면 테이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단점은 완전히 어린 영유아들까지는 이 제품으로 어느 정도 문을 못 열게 막아줄 수가 있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힘이 좀 세지면은 제품 자체를 이렇게 뜯어내고서 문을 열었다라는 사용 후기도 그 중간중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상태시면은 이 제품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싱크대 문을 좀 닫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집에서 이 제품을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요. 집에 가끔 가다가 두 살짜리 조카가 오는데, 올 때마다 저희 뭐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은 어른들을 따라다니면서 부엌에 있는 싱크장을 다 열면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지려고 해서 이 제품을 설치를 해봤는데, 실제로 뭐 두 살 정도까지 되는 어린애들이 만지는 것 정도는 충분히 보호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